2K야 컴온.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10월 16일이죠 화요일입니다. 아, 장중 스팟 방송 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지금 등락을 막 왔다 갔다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지금 조금 불안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그것도 그럴 것이 중국장 잘 봐라 그랬지 않습니까? 중국장이 아까 상승 출발 하다가 좀 밀렸어요. 제가 확인한 시점까지는 그랬는데 지금 어느 시점, 지금 시점에 어떠는가 한번 다시 좀 다음 체크해 보고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혼조세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코스피 플러스 0.05% 상승 중이고요. 코스닥 플러스 1.36% 상승 중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수급이 아직까지 좀 별로거든요. 그죠? 수급이 기관 외국인들은 코스피에서 매도, 그리고 코스닥 매수, 그리고 지금 선물이 외국인이 지금 4,000계약 정도, 4,132계약 지금 매도 우위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시장을 흔들고 있는데, 일단 포트폴리오 전일 시장 하락 대비해서 축소했던 거 다시 좀 확충을 시켰는데, 이것이 성공적으로 가려면 좀 가야 되거든요. 가야 되는데 지금 약간 흔들흔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바일로 잠깐 체크해 보자면 미국 선물 상황 좀 봐야 되거든요. 자, 나스닥 선물 플러스 0.41% 상승 중이고 S&P 500 선물 플러스 0.28% 상승 중입니다. 그리고 니케이는 플러스 0.29% 상승, 상해는 마이너스 0.15 하락, 그러니까 가권은 플러스 0.13. 그래서 지금 조금 혼조세입니다. 자, 보시면 니케이는 반동 시도 나오고 있으나 위에 여기 저항을 잘 못 넘죠. 이것이 무슨 모양과 비슷하다고요? 이것이 셀트리온하고 비슷하다고요. 깨지고 난 다음에 올라가다 튕기고 그 다음날 빠졌잖아요. 이렇게 추세가 무서운 겁니다. 그 다음에 상해종합도 마찬가지입니다. 5일선에서 저항받고 있죠. 이걸 강하게 돌파해야 되는데 지금 가다가 그대로 밀리고 있습니다. 대만은 플러스권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전부 다 낙폭이 심하고 아직까지 장이 안정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긴장감 계속 유지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자, 환율은 약간 밑으로 처지고 있으니까 다행입니다. 여기 밑에 하단 밴드로 다시 내려와야 돼요. 그래야만 안정적인 모습 보일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지금 이슈들이 있습니다. 뭐냐,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7일 맞죠? 17일 18일입니까? 미국의 FOMC 9월 의사록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 우리나라 금융통화위원회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예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조금 눈치 보기 장세인 것 같기도 합니다. 왜? 거기서 어떤 발언이 나오는지를 보고 향후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예측을 세우고 전략을 다시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강하게 지금 들어올리지는 않고 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약간 약세고요. 나머지 밑에 있는 전기전자는 좀 플러스권이고, 자, 반도체, 코스닥, IT 양호하고요. 조선주 오늘 좀 잡아주고 있습니다. 자, 현대미포 일단 다시 들어갔어요.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조금 더 천천히 봤다면 오늘 약간 패스했을 수도 있는데, 일단 오늘 하루 뭐 주춤한다 해서 끝난 건 아니니까요. 그죠? 그 다음에 GS건설 들어갔고요. 자, 철강 쪽은 관심이 없고요. 자동차, 야, 그렇게 패대기 치더니 올라오네요. 그죠? 자, 바이오는 약간 강세이긴 하나 셀트리온 삼행제 또 밀리네요. 야, 참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추세가 깨지면 문제라니까요. 자, 그런 식으로 잠깐 체크해 봤고요. 포트폴리오 가지고 있는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BGM 클럽? 자,
밥 먹으면서 계속 보초를 섰는데 평소보다는 조금 여유 있게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죄송합니다. 크게 위험한 상황까지는 아니니까. 근데 좀잘 가는 상황도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거시기 합니다. 시박. 아, 이왕이면 좀 올라가주면 좋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마음 편하고 우리도 마음 편, 저도 마음 편하고. 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놓고 나면 상당히 부담되는 거 사실이거든요, 그죠? 말은 그렇게 자신 있게 해놔놓고 여러분들 손실 보면 좀 부끄럽기도 하고, 부끄러운 건 둘째고 죄송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가능하면 잘 됐으면 좋겠다는 게제 생각이고, 그렇게 문제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자, GS 건설, 전일 차익 실현하고 난 다음에 다시 지금 추가 매수 조금씩 하면서 다시 들어갔는데요. 자, 외국계 플러스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단 양호, SK 머트리어스, 이거는 코스닥 중에서 저는 꼭 잡아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코스닥이 대부분 바이오기도 하지만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기술주들도 포진해 있지 않습니까? 잡아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다 싶어서 다시 들어갔고요. 다시 들어간 게 아니고 추가했죠, 그죠? 거의 4분의 1만 남겨놨었는데 추가했습니다. 추가했고. 아니죠, 이건 다 던지고 다시 들어간 거네. 하도 많아가 헷갈립니다. SK이노베이션을 4분의 1 들고 있다가 여기서 던졌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SK 머트리얼스는 어저께 여기서 던졌어요. 여기서 던지고 난거푹 빠졌죠. 다시 들어갑니다. 자, 팔고 난 다음에 다시 들어가고. 이거 뭐 말로만 그렇게 하냐? 말로만 한거 아니죠. 그렇게 하고 있죠 지금. 그게 더 잘하는 거예요. 그대로 들고 있었으면 영양가 하나도 없어요. 챙겨놓고 다시 들어갔다. 성공하면 두번 먹는 겁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야, 여기 위로 지켜야 되는데 힘없이 깨버렸어요. 시장이 흔들흔들하니까, 그죠? 셀트리온 삼행저도 지금, 셀트리온 필드로 지금 또 마이너스권을 또 전환 중입니다. LGU 플러스 참 애미긴 해요, 그죠? 장이 좀 받쳐주면 이게 위로 올라갈 갈 텐데 흔들흔들 하고 있습니다. 자, 외국계 오늘 매도 나오고 있네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그렇고요. SK 머티리얼스는 플러스, GS건설도 플러스, 외국계 현대중공업 아직까지는 용인할 만합니다. 현대중공업도 어저께 다 던졌거든요. 자, 모양이 여기서 올라타는 모양이기에 매수, 뭐 추가 매수 이렇게 들어갔는데 좀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문제는 없다 생각합니다. 12만 5천원만 지키면. 자, 이렇게 지금 포트폴리오 꾸려놓고 있고요. 지금 핵심 대표주들 모아놓은 것을 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붙들어놓고, 셀트리온,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까지 시총 상위 종목들 좀 붙들어놓은 모습이고, 조선주 좀 붙들어놨고요. 자동차, 낙폭 심했던 자동차 오늘 좀 반등 나오고 있고, 나머진 다 그만합니다, 그죠? 내수주 일부 뭐 조금 강세 있고. 코스닥은 그에 비하면 시총 상위 종목들 대부분 좀 빨간불입니다. 오늘 좀 상승을 좀 하고 있잖아요. 자, 테마별로 봐도 남북 경협, 약간 혼조세고요. 가는 종목 있고, 안 가는 종목 있고. 2차 배터리 쪽은, 사막 콘덴서가 오래간만에 좀 가네요. 가도 추세 많이 무너졌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추세 만들 때까지는 접근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주들이 좀 강세네요. 야, 이거 JYP 이거 뭐야 도대체. 진영이 요새 소식도 없더니, 야, 돈 많이 벌어서 그렇나? 야, 스튜디오 드래곤 이거 완전 맛이 갔네 이제. 아, 양양아니 너무 웃겨 죽겠다, 야. 여러분들 너무 마음 졸이지 마시고요.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매매를 하는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투자로 생각하실지 몰라도 저는 매매라 생각하거든요. 그 말이 그 말인데 결국은 매매를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죠? 성공과 실패는 항상 공존하는 겁니다. 다만 성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들을 충족을 많이, 그러니까 시장의 시그널들이
퍼센테이지가 높을 때 비교적 강하게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길 확률이 좀 줄어들 때는 아예 안 해버리거나 약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 분명히 전략적으로 필요하고, 플러스 나든 마이너스 나든 본인이 세워놨던 기준을 이탈하면 청산을 해야 된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우리의 기준은 뭡니까? 이러한 저점들 깨고 내려오면 알아서들 비중 조절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야, 삼성 바이오로직스, 야, 다시 원칙 내가네. 아시겠죠? 자, 65분이 들어와 계시네요.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시장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자, 중국 시장의 영향도 받고 있고, 미국 시장의 영향도 받고 있고, 자체적인 문제도 있고, 이런 시박, 그죠? 시박이란 거는 우리 지금 현재 유행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야, 저점 테스트하러 가면 곤란한데. 여러분들 조금 몇 개 말씀드릴게요. 지금 오늘 뭐 크게 이야기할 것도 없어요. 자, 이 저점을 깨게 되면 비중 축소해야 됩니다. 그리고 외국계 선물 매도세 많이 늘어나면 조심해야 되고요. 현재까지는 원활하게 잘 왔었는데 제가 방송을 계속 켜놓을 수는 없잖아요. 제시했던 조건들에서 하방으로 깨지는 시그널들 놓으면 알아서 다 던지셔야 돼요. 알아서. 제가 전부 다 이야기는 못 해드립니다. 중국 한번 볼까요? 중국 보합인데 약간 마이너스 0.15. 그리고 선물, 미국 선물. 미국 선물도 플러스권인데 지금 자체적으로 조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치우 맛집들 폐허 위기. 야, 지은 너 뭐 들고 있냐? 궁금해 죽겠네. 응? 가출했냐 요새? 바쁜 것 같아서 내가 좀 가만히 있긴 한데. 연금 100.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위험 구간에 오면 잘 대처하셔야 돼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참, 이 연속적으로 좀 가져야 좋은데. 막 흔들어 버리네. 자, 여러분들 셀트리온 삼형제 또 궁금해 하시니까 체크해 보죠. 셀트리온 올라가서 또 튕겨 내려와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기가 27만원 깨지면 안 된 자리거든요. 깨지면 저항으로 역할을 한다고요. 올라가니까 여지없이 튕겨 내려오죠. 그죠? 큰일 났습니다. 추세가 안 좋아요. 여기서 음봉 떨어질 때 그 다음날 양봉으로 반등 강하게 나와야 되는데 저항에서 받치고 음봉 나오는 순간 안 좋다 그랬죠. 제가 빠졌습니다. 오늘도 지금 마이너스권 전환하려고 하고 있고, 야, 그래서 바이오가
셀트리온, 삼성바이오가 거의 뭐 대장 아닙니까? 바이오주가 막 흔들리고 있어요. 대장권은 밑에 있는 애들은 괜찮은데 외국계 매도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마찬가지입니다. 올라가다 그대로 내려오죠. 안 좋습니다. 안 좋다 그랬어요. 셀트리온 제약 마찬가지입니다. 그대로 다이렉트로 밀리고 있습니다. 안 좋아요. HLB도 여기를 안 깨고 적당히 내려와야 되는데 적당히 버텨야 되는데 흔들리고 있네요. 자, 창희님 위험 관리하십시오. 많이 이거 깨지고 처지고 하면 위험 관리하십시오. 자, 조건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도치 비슷하게 계속 어느 정도 잘 버티면 또 홀딩 해봐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게 안 되면 적당하니 줄여 나가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저항 맞고 내려오는 모양이고, 자, 반등하고 있는 종목들도 다 저항권입니다. 좋은 거 없어요. 그냥 객관적으로 봐도 이게 가장 추세가 살아있는 겁니다. 현재 삼성바이오. 자, 여기 단단하기 때문에, 자, 여기만 안 깨면, 60일만 안 깨면 별 문제는 없어요. 사실. 그러다가 이제 툭 하고 깨 내려가면 좀 문제 생깁니다. 여기에 지지선입니다. 여기를 안 깨야 돼요. 자, 코스피가 저점 깨면서 밑으로 쳐지려고 하고 있는데, 자,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2129, 여기 안 깨야 돼요. 쳐져도. 앞전 저점 있죠? 자, 흔들기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추가 하락할 것인지, 아주 중요한 기로에 섰어요, 정말. 자, 체크사항 다 말씀드렸으니까 대처 잘 하시고요. 나중에 장 마치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종목들 지지 저항 다 말씀드렸으니까 저항선, 지지선 잘 체크하시고 지지선 깨지면 자율적으로 알아서 잘 대처를 하셔야 된다. 비중 축소하셔야 된다는 이야기까지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죠. 방송 시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보시고 참고를 하시고요. 구독 안 하신 분 계시면 구독도 좀 눌러주시고, 광고 넣을 때 스킵하시면 도움 안 되니까 광고도 좀 시청해 주시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중에 장 마치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니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